제가 가장 즐겨 듣는 팟캐스트이기도 하고 가장 핫하다고 생각해서 섭외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예희 작가입니다. 책일아웃에 게스트로 출연한 경험이 있는데요. 게스트로 출연한 것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지만 역시 공개 방송에 이렇게 뽑기에 제가 당첨돼서 이렇게 딱 방청객으로 왔는데요. 오늘이 오히려 더 제가 출연했을 때보다 더 설레고 흥분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방송 시작이라고 하는데 너무 오늘 좋은 방송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 왔고요. 이번 국제도서전에 세 마디로 정의된다고 들었어요. 성신당, 정우성, 그리고 책이라고 공개 방송. 그래서 오늘 방청하면서 응원하고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 이따가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인회도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세요. 성심당 드셨어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줄이 너무 길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마치 준비한 것처럼. 행복은 단팥이야. 지난번에 나왔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랑 연결된 기분이라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도 또 새로운 분들과 연결점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뭐랄까 좋아하는 작가님들 만나는 날이라 오늘 엄청 신나고 약간 수다회 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나란히 색깔 맞추면 귀엽겠다. 언제 살면서 정세현 작가님이랑 커플티를 입어봤나. 아, 커플티네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기뻤습니다. 오늘의 스타일링 컨셉은 오렌지 컬러예요. 우리 오은 작가가 아주 오은 시인이 좋아하는 오렌지 컬러죠. 그래서 김하나 작가는 본인의 피부톤에 맞지 않는다며 너무 걱정을 해서 오늘 오렌지 컬러가 들어간 사이에 범퍼를 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디스카프로 네. 오늘 포인트를 줬습니다. 스타일리스트의 변입니다. 색깔을 맞췄죠. 네, 색을 네. 맞춰보았습니다. 너무 빨리 와요. 아, 책 사러 갔다 와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스텝입니다. 책을 샀습니다. 근데 길이가 차이가 나는 게 제가 리폼을 했어요. 아, 네. 좀 잘랐어? 제가 너무 짧기 때문에 네. 뭘 묻히고 다녀 이렇게. 뭘 어디서 뭘 주워 먹고 다니는 먹었어. 거야. 성심당 이번 독서전에 또 아이콘 아닙니까? 뭐 샀어요? 한국의 사랑, 김태희 작가님. 지금 사인회 하고 계신데 줄이 너무 길어서 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인사만 드리고 왔어요. 네. 청호반세, 출판계의 문익정, 그리고 노브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Check it out!